그 이제 뭐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서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 서울 부동산을 투자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에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네. 지금 그게 유행이잖아요. 똘똘한 한 채. 네. 똘똘한 한 채가 강남에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저는 내한테 수중에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네. 그러면 똘똘한 한 채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카드로 받든 뭘 받든 해가지고 돈을 한 3, 4천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제일 내 수준에서 제일 저평가된 집을 사는 게 똘똘한 한 채. 저는 기준이 그거예요. 똘똘한 한 채를 강남에다 두니까 군중 심리가 생기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불고. 바람이 역으로 불잖아요. 똘똘한 한 채는 내 수중에 내가 이 돈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놔도 내가 쓰지 않을 돈이다. 여유 자금을 가지고 얼마,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좀더큰 저평가된 빌라를, 지금은 빌라밖에 못 사죠. 근데 한 3억이나 2, 3억 있다 그러면은 진짜 아파트 급매가 있느냐. 제가 봐도 급매가 있어요. 근데 급매도 안 사더라고, 지금 또. 한 8억? 2, 3천 정도 받아야 될 32평 아파트인데, 시골로 갑자기 내려가야 할 이유가 생겨가지고, 한 7억 6천엔가 나왔는데, 아직도 매매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열흘 된것 같은데. 그 전에 취득세만 없었으면, 아마 우리 손님들이 무조건 샀을 거예요. 이건 저평가거든요. 그쵸, 그쵸. 아파트도 저평가가 있어요. 이런 걸 사는 게 답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집을 살려면은, 첫째, 우리가 집을 사고 팔때 명심해야 될 거는, 이 집을 누군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줄 것인가, 그런 위치에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을 것 같으면 곤란하죠. 그쵸, 그쵸. 예.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땅 같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재건축, 재개발은 멋진 단지로 거듭나버리니까 누가 안 사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거 오래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는 어떤 사람이 이거를 미인 선발대회 같이, 미인은 내가 이쁘다고 해서 이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쁘다고 했을 때그 미인이잖아요. 네, 집도 그쵸, 그쵸. 마찬가지거든요. 잘 팔리는 집이 있어요. 이런 집을 싸게 사라는 거죠. 땅을 살 때는 이제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때 미리 팔 것까지 이제 생각해서 그렇죠. 하시는 팔 거를 말씀. 먼저 생각해야죠. 뭐, 대개 보면은, 뭐, 한강 가까운 데를 사주세요. 전철 가까운 데를 사주세요. 학교 가까운 데를 사주세요. 부모님이 여기 사시니까 이 주변을 사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정, 그런 데 살고 싶으면 전세로 들어가 살고, 집은 좋은 데로 사야죠. 제대로 된 데로 가서 사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뭐 한강이냐 뭐 지하철역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 혼재돼 있잖아요. 이제 망원동 같은 경우 망원동이 위치가 좀 재밌다고 보는 게 이제 한강에 가까운 동네도 있고 지하철이 가까운 동네도 있잖아요. 이게 망원동 같은 경우 집값 형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전철 가까운 데가 제일 싸요. 제일 싸요? 그러니까 한강 프리미엄이 좀더 있는 거예요? 한강 프리미엄도 있다고 보지만, 일단 이제 한강 쪽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약간 그 전철 주변보다 약간 그레이드가 높다고 보죠. 조금. 근데 이제 그 요즘은 그 아파트 23평이나 32평 정도 서울에서 살게 되면은 차가 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망원동 같은 데는 전철까지 멀어야 그쵸, 15분이야. 그쵸, 그것도 맞아요. 평지예요. 맞아요. 딱 산책하기 좋은 곳이. 그러니까 이게 전철하고 큰, 이제 전철이 가까우면 좋은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차가 없는데 원룸이나 다가구 사는, 다가구 전세 사시는 이런 분들은 이제 전철 가까운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있어요. 우리 망원동 같은 데를 보면은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한강 쪽이 비싸요. 시원하고 놀러가.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었을 때는 전철 쪽이 더 비싸요. 조금씩 영향이 그 약 계절 차이도 있고 있습니다. 약간 계절 차이도 있고. 재밌네요. 여러 가지 부동산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
투기가 좀 몰리는 아파트들이 좀 있나요? 투기 이게 네. 그 아파트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은 네. 투기 세력이 발을 디딜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데는 한 2, 300가구 이내에 아담하게 지어진 아파트들 네. 단지만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 망원동 같은 데는 그런 데 있거든요. 네, 네, 그래요. 이런 데는 투기꾼이 오지 않고 실수요자나 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굳이 가격이 막 많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런 지역, 그런 아파트들은 못 사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하나씩 올,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팔렸는데 5천만 네. 원서 올려서 내놓았다 그러면은 네. 아무리 그 경기가 좋고 할 때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 거래가 안 되는군요. 거래가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망원동 같은 데는 그 큰 단지가 없어서 네. 이 투기 세력이 없죠. 근데 투기 세력이 이 가는 데는 어떤 곳이냐? 네.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갑니다. 우리 TV에서 보면은 네네네. 아파트는 세대 수가 많아야 된다. 네네, 그렇죠. 신축이어야 된다. 네, 그렇죠. 언론은 순서. 네. 분양권은 가장 신축이에요. 그렇죠. 확정됐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네. 그 다음에 재고 아파트. 네. 근데 새 아파트. 네. 새 아파트 매매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죠. 대출도 많이 해주고 또 이게 들어가 살기도 좋고 근데 요거는 거의 매매 사례 비교법으로 네. 올라가서 문제죠. 아, 예. 저 조정기에 들어가면은 거품이 거치게 됩니다. 이게 그때는 이제 참 이 투기 세력이 모이는 아파트들은 네. 조금 값이 좀 요동칠 수 있겠죠. 그 이제 반대로 약간 그 말씀하셨던 뭐 200가구, 300가구 이런 아파트들은 뭐 좀 네. 위기가 오더라도 그렇게 가격이 많이 빠지진 않겠네요. 아, 그게 네. 과거에 네. 국민은행 제가 시세를 그때 네. 이제 올리고 있었는데 네. 네. 국민은행에서 자꾸 전화 와요. 네. 아니 다른 데는 지금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네. 왜 자꾸 거기는 가격 올립니까? 장난친 거 아닙니까? 제가 원인 분석해서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국민은행에다가 설명을 했어요. 네. 여기는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절반도 안 올랐다. 그리고 떨어질 일도 없다. 다른 데를 보시면은 네. 거의 배로 올랐다. 배로 올랐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살기가 훨씬 안 좋다. 네네. 근데 대단지다. 네네.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네. 나중에 이제 그런 지역이 몇 군데 네. 있었는가 봐요, 서울에. 그래서 이제 알았다. 네네. 아, 이거 특이한 지역으로 네. 국민에서 별도 관리하겠다 그러시더라고. 네. 그분들은 이제 데이터만 보니까 네.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딴 데 다 떨어지는데 여기는 안 떨어지니까. 왜 저 네. 계속 올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딴 데서는 그냥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계약서를 이렇게 밑에 인적사항 빼고 찍어서 네네.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아, 실거래 됐다. 네네. 근데 국민은행에서는 또 왜 그 당시는 매매하고 나서 두 달 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 됐어요. 네네, 그렇죠. 두 달 동안 미리 할 필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실거래 신고를 빨리 하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정부에서 나는 이게 실거래 신고 제도를 없애버리든가 부동산 네네. 조정을 하려면 네네. 실거래 신고가 부동산 상승기 때는요. 네. 이거는 완전히 이건 그 원료가 불타는 불쏘시개가 돼요. 네, 그쵸. 이 집 엊그저께 7억이었는데 8억? 9억? 네,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쵸, 그쵸. 모르면 네. 소문만 무성하지 그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야 그쵸,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실거래 신고가 불쏘시개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이게 실거래 신고를 두 달 후에 하니까 국민에서 모르죠. 그쵸,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투기 세력이 모이는 지역은 예. 큰 단지로 재개발한다고 네. 도장 받으러 다니는 지역 거기에 투기 세력이 몰립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네. 지금 최근 지은 지 한 10년 이내의 아파트 네. 특히 5년 이내의 아파트는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이거는 뭐 경쟁이 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또 기준 시가가 1억 미만인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제일 우려돼요.
얼마 기준시가 1억 이하면은 거래 가격은 한 과거에 네. 기준시가 1억 이하를 살 때는 그 취득세를 옛날에는 뭐 6억까지 1%를 받았잖아요. 네네네. 취득세를 1억 미만만 1%를 받잖아요. 네네네. 3천만 원짜리가 1억 3천으로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근데 그게 1억 3천 유지되겠어요? 못 되겠죠, 이제. 저는 이 3천으로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갭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도 이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디 요 서울 주변이나 저 강릉이나 네. 뭐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네. 옛날에 내가 강의 왔을 때 이게 3천만 원짜리였었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평택 주변 이런 데도 네. 논밭 이런 데 지어진 아파트 있어요. 네. 그게 3천, 4천, 2천 얼마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참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누가 가장 피해를 본지 아세요? 누가요? 갭투자자들이 집값 떨어지면 피해를 보겠지만 네. 거기에서 돈이 없어서 뭐 알면은 그쪽에서 싸게 전세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네. 3천만 원짜리에 전세를 3천을 살든 3,500에 살든 편했어요. 네. 집값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예? 1억 3천이면 전세는 이거 1억이나 1억 천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올라가겠죠. 돼 있어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게 좀 문제죠. 그래서 정책을 잘 짜야 돼요, 사실은.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이. 예. 그 책에서 이제 투기 수요가 생기는 원인과 사이클을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기 수요가 생기는 그 원인은 네. 그 미국에서는 요즘 내러티브라고 그게 이제 우리도 입소문이라고 네, 입소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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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입소문인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네. 거의 허풍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러티브라고. 근데 내러티브 심리적인 요인이 네, 네. 공급이 부족하니까 서울은 공급이 앞으로 없으니까 집값 네. 왜요? 서울 지금 공급 대기가 얼마나 많은데 거의 대부분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가 공급 대기 물건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게 재건축이 본격화 시작이 되면은 그 서울의 집값이 안정화되고 그러면은 이 재건축하면 이 계속 세대 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누가 채워질 것 같아요? 하나씩 클릭 한 클릭씩 이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포 사람들은 네. 강남으로 가고 네, 네. 여기 일산 사람들은 여기 예를 들어서 요 마포 쪽으로 네, 네. 오고 또 파주 사람들은 네. 또 일산으로 오고 네, 네. 의정부 사람들은 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동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럼 나중에 맨 나중에 채워지지 못한 아파트는 그거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 그게 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정책을 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네. 이 투자 심리를 잡지 못한 거죠. 투자 심리를. 원인은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네, 네, 네. 지금 두 번째는 공급 부족이라는 그 이런 어떤 울타리에 갇혀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절대 서울 경기가 집이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남아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계속 과거 정부도 하도 매스컴에서 원인을 분석을 못하니까 집값이 네. 오르니까 그냥 에이 그래 마음 편하게 공급 부족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걸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네. 공급 부족. 네. 근데 그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 왜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냐면 네. 한 최근 몇 달 동안 전세를 싸게 내놔도 전세가 안 나가요. 왜 안 나가겠어요? 집이 남아도니까 안 그쵸, 나가죠. 그쵸. 부족한 집이 수요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뭐 가끔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경기가 한 몇 달은 값이 팍 오르다가 또 몇 네. 달은 또 이게 팍 오르는 게 막 상승하는 게 그게 전문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을 이제 정부에서 네. 차단시킨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네. 양도세하고 취득세하고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네, 네. 양도세를 내리면 취득세도 내려야 돼요. 네, 네. 그래야지 서로 이 돈이 네. 이 흘러야 되거든요. 이게 네, 네. 돈이 흐르지 않으면은 네. 이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돈이 그냥 잘 흐르도록 너무 폐쇄적인 정책을 쓰면은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요게 단적인 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포로 수용소 얘기가 있거든요. 네, 네. 포로 수용소에는 각 나라별로 이제 나라마다 네, 네. 그 포로들이 각 대장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일본하고 비교가 되는데 네. 일본하고 유럽 쪽, 미국 쪽 이렇게 이제 네.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네, 네. 일본은 포로에게 나오는 모든 공급되는 음식이나 이거는 물물 교환이 안 돼요. 근데 다른 나라는 자유롭게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네네. 화폐가 담배, 네. 담배 이게 한 가치가 네. 화폐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물건이 융통이 돼서 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통조림이 나왔다. 네. 그리고 오늘은 야채가 나오고 네. 오늘은 빵이 나오고 밥이 네. 나오고 다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은 통조림을 먹으면 이 병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일본 포로 수용소는 먹어야 되다. 네. 근데 다른 데는 아 나는 통조림하고 빵하고 아니면 네. 통조림하고 죽하고 이렇게 바꿔 먹겠다. 네네. 이러면 시장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일본 포로들은 거의 다 죽었고 여기는 병들어 있던 포로들도 다 살았다는 얘기죠. 이 경제 주택 정책도 네. 주택이 막 팔리게 이게 해버리면은 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전세자금 대출인데 네. 전세 대출이 이 통화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통화는 대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10억도 그쵸, 만들어내는 그쵸, 역할을 해요. 예, 예, 예. 평창을 시키는 순환되면서 예, 통화 창조 역할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을 영세민들한테 지원해 준다거나 네. 이러면은 월세 지원식으로 쿠폰을 지급하거나 직접 임대인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이제 집값을 잡을 때는 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전세자금 대출을 막 퍼져버리면 절대 집값 잡기가 힘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 투기적 버블 형태에서 가격 상승은 계단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매매 사례 비교. 네네네. 이게 집값이 이게 싸냐 비싸냐는 따지지 않고 옆집이 네. 얼마에 팔리냐. 그쵸. 그게 네. 이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네. 부동산 TV 보시면은 막 지역 개발 광고하고 그 다음에 딱 분양 나오잖아요. 네, 그쵸. 이거는 제가 참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하겠지만 네. 이런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이 광고 굉장히 광고가 강하거든요. TV를 믿고 사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프레임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네.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그 아직도 이제 내 집 마련 못해서 조급한 예.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예. 부동산 입문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부동산 입문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네. 왜 계획을 세워야 되냐면, 네. 첫째, 네. 계획을 세워야 네. 저평가되거나 이게 부동산이 가장 낮은 시기를 나을 수가 있어요. 관심이 있어야지. 근데 관심이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저평가 됐어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렇죠. 모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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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우려면은 이런 책을 좀 보고 공부도 좀 하고 나름대로 지식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돈이 저는 그 과거부터 부동산 투자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돈 뭐 하나도 없어도 다 네. 본인의 의지와 열정으로 하는 거지 이게 그 돈 가지고 막 덤비면은 실수하기가 쉽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세우고 네. 기다리고 네. 일단 기다리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도 가장 큰 투자예요. 그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네. 마시멜로를 주고 네. 이거를 그 예를 들어서 15분 동안 참고 있으면은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준다. 그냥 하나 안 먹 그냥 하나만 먹을 사람은 네. 그냥 상관없다 그랬더니. 진짜 계획이 있는 애들은 네. 놀이를 하거나 네. 뭘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네. 공부를 하면서 15분을 참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다 먹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참는 애들을 또 참지 못한 애들을 네. 20년, 30년 궤적을 추적을 해보니까 네. 역시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런 애들이 네. 전부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위치도 좋고 네. 돈도 잘 벌고 네. 결혼도 멋있게 해가지고 살고 있더라. 네.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네. 이
부동산을 처음 접하신 네. 분들은 막 이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네.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네, 네. 우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저는 공부해서 뭐 저는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이게 알아가기 시작한 거 한 네. 10년도 안 돼요, 사실은. 이런 숨어있는 진실을 참, 그 전까지는 네. 네. 그냥 왜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이고 어떻게 부동산을 예측을 하지 이런 거를 궁금했는데 네. 제가 이걸 딱 알고 나서 손님들에게 네. 이 아파트를 사면은 네. 2년 후에는 이게 어느 정도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고백을 많이 해요. 네. 저 부동산 저 양반 진짜 생기기는 저렇게 생겼는데 네. 왜 우리한테 저렇게 거짓말하지? 네. 부동산 값이 설마 오르게 하겠어? 2015년도에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2017년도에 공급이 너무 많이 돼서 부동산 값이 네. 폭 나간다. 네, 네, 그 얘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자신있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진짜 큰 차이 안 나고 계속 그 가격으로 내가 예측한 가격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인트는 지금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공부하면 기다려라 이거죠? 그렇죠. 우선 뭐 갭 투자고 뭐고 이런 네. 거는 기다려 듣지도 말고요. 네. 우선 지금은 살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살만한 거는 네. 그 2002년에서 네. 2017, 18년 네. 뭐 한 19년 정도 지어진 빌라 중에 네. 거의 거래가율이 한 뭐 70%에서 한 80%, 90%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이런 걸 사시면 네. 그만큼 원금은 보전이 된다는 얘기죠. 은행에 넣는 것보다 네. 낫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걸 사놓으면은 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파트에 매달리고 아파트를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 항상 내가 대내이거든요. 네네. 왜?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네. 한 5천 1억 투자해가지고 5억 10억 남아있는 물건이 뭐 있을까? 지금 상담하는 사람들의 8, 90%는 이런 분이에요. 납득이 안 가시죠? 네네. 저는 5천만 원 투자했으면 네. 한 5년 정도 기다려서 한 5천만 원 정도 벌 거를 생각하셔라. 이 정도가 가장 좋은 투자다. 근데 이런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5천 정도 남는 걸 샀는데 네, 네, 네. 5년 후에 이게 뭐 1억 5천도 남고 2억도 남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파트는 어때요? 아파트는 조정받은 건 어차피 이게 가격이 그 내재 가치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아파트를 살려면은 돈도 없지만은 네. 5억, 6억이라는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다면 대출 받고도 근데 그때 가서는 대출을 거의 없이도 내가 저축하고 이거 판 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전세금 이런 걸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을 마련하는 게 네. 쉽게 가는 거지 네. 지금 아파트 대출을 받고 사가지고 이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 모르지만 떨어지고 그러면은 네. 방법 없습니다. 큰 손실을 네. 입을 수 있어요.